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MDPS와 그리고 파워 오일이 들어가는 기계적인 파워 스티어링 차량 두 차종을 놓고 비교를 해드리고 MDPS가 왜 요즘 차량들에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량을 보시면 여기에 파워 오일이 들어가는 리저버 탱크도 없고 파워 핸들 펌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렌토는 작년에 출고된 신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외부 벨트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엔진 미미, 미미는 일본말로 귀라고 그랬습니다. 엔진 브라켓트가 저기 자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종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DPS니 RMDPS니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데 EPS도 물론 같은 방식의 용어입니다. 괜히 뭐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시고 MDPS라는 거는 모터 드라이븐 파워 스티어링의 약자고 그리고 EPS는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전자식 제어 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MDPS는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쪽 있는데 모터가 있는 거고 RMDPS는 가로로 우리가 예전에 웜기아, 오므기아 뭐 이렇게 레겐드 피니언기아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RMDPS는 직접적으로 핸들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MDPS는 이 핸들 샤프트, 핸들이 있으면 핸들 샤프트가 이렇게 나가고 가로로 다 웜 기아가 있는데 요쯤에 달려 있습니다. 모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점으로는 나중에 엔진이 밀리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모터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아무래도 핸들 샤프트 있는 쪽,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오므기아를 조향하는 거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CMDPS보다는 RMDPS가 핸들링 반응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DPS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설명을 잘 드렸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파워 스티어링 프리드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건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리저버 탱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 차량은 이렇게 파워 오일이 들어가는 탱크가 지금 보이고 있고 육안으로 그리고 외부 벨트 있는 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워 핸들 펌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압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차는 저런 게 없지? 그러면 안전에 떨어질까? 모터로 하니까? 그러면 전기가 아웃이 되면 내 차는 핸들이 돌아갈까? MDPS가 좀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MDPS를 자꾸 만들고 차량에 적용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자동차 아시죠? 자율주행, AI, 로봇가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차선을 읽고 물론 도로 차선이 흐리거나 뭐 이러면 잘 읽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제 GPS라는 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게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에 자꾸 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왜 MDPS를 적용을 하려고 그럴까? 그 이유는 반자율주행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고되는 신차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선을 읽으면서 핸들을 놔도 어느 정도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MDPS라는 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그리고 자동주차 그런 걸 위한 것을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F 2호 YF 소나타가 출고가 되면서 지금 MDPS라는 CMDPS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국산 차량들, 현대 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고급차, 어퍼솔룸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RMDPS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MDPS는 웜 기아 가로로 돼 있는 웜 MDPS에 이렇게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 CMDPS는 핸들 샤프트 나가는 쪽, 웜 기아하고 붙어 있는 쪽, 이렇게 T자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 조향이 반응이 조금 느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리니까 너무 느리구나, 그건 아니고, 반응 속도에서는 아무래도 RMDPS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RMDPS가 핸들링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향 성능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형에 이런 기계적인 파워오일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장점이 뭐냐면, 파워오일이 다 빠져도 핸들이 돌아갑니다. 그 실린더 좌우에, 웜기어 안에 좌우에 그 파워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누유가 돼도 핸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겁지만. 그래서 MDPS는 더 무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PS 차량들은 제조 원가는 사실 더 적습니다. 기계적인 저렇게 파워 오일, 파워 펌프 방식은 파이프도 있고 웜 기어도 가격이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면에서는 메이커들이 당연히 좋죠. 원가 이게 싸니까. 그런데 장점은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세계 각국의 자동차 유수한 메이커들이 MDPS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온 다인승 차량들, 더뉴 카니발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파워오일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계적으로 저렇게 파워오일이 들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오일이 다 빠져도 무겁지만 핸들이 돌아간다. 엔진 구동되는 그 힘에 의해서 저속에서는 정말 가볍게, 고속에서는 무겁게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아차에서 나온 더뉴 카니발 파워 펌프가 들어가 있는 방식을 보고 파워 오일이 들어가죠. 물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아, 다인승 차량이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더뉴 카니발이 뭐 자율주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앞으로도 뭐 그런 점을 자동차 제작사가 보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다인승 차량들, 승합차들도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기계적인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방식과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MDPS,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PS, CMDPS, RMDPS,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하신 점들은 밑에, 아래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에 또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저 지산 전장용에게는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용입니다.